지금 스팅류에 2년 나왔는데 지금 풍경이 어떠신가요? 재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충격에서 회복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덧붙여서 이제까지 제가 뉴스를 하던 시절에 저와 공감해 주시고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청소하실 계획이실까요? 그건 뭐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변호사하고도 상의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 책에서 그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. 지금 본인의 양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법원의 양형 성량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뉴스에서나 책에서 언급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.